아, 지금 마닐라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댓글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예 모르겠다고 일단 생방송 켰습니다. 끊을 수도 없는데 생방송 켰어요. 자, 일단 제가 팀에 문제가 있던 직원들을 일을 시킨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팁 도난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식당이 오픈을 하고 3년 정도 팁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팁을 훔치는 거는 훔치든지 말든지 내 돈도 아니니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처음 3년은. 그래서 팁 도난 사건이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모든 직원이 다 훔쳤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홀 직원이랑 주방 직원이랑 대판 싸우고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주방 직원들이 사장님 팁좀 관리해 주세요 했던 게 3년차 때그 얘기를 한 겁니다. 3년차 때. 원래는 다른 가게는 직원들의 팁을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그걸 머리 아프게 그것까지 저희가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다른 식당은 팁에 대해서 문제 날 일이 없습니다. 자, 팁을 없애자. 팁을 없애면 팁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만 원을 냈어요. 손님이 9천 원을 결제를 하고 천 원이 남았어. 그 잔돈 천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는 게 그냥 팁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팁이 아니라 그냥 잔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게 팁이기 때문에 팁 주지 마세요 해도 잔돈은 내려놓고 갑니다. 심지어 저도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하고 남은 잔돈은 놔두고 가요. 팁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결제하고 이게 500원짜리 두개 남았죠? 이 500원짜리 두 개는 여기 그냥 놔두고 갑니다. 이 직원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팁입니다. 하고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없애면 주방 직원은 공식적으로 팁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팁 사건은 손님이 이렇게 남기고 간 팁을 팁박스에 넣는 거를 훔쳐간 게 아니라 이렇게 놔두고 가면 요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숨긴다니까요. 팁박스에 훔쳐간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잘못한 거는 팁 훔쳐간 직원을 일시킨 거. 10일 정도 일해가지고 벌어서 피해보상 해주고 가라. 이거. 이게 제가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 짧았습니다, 생각이.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저는, 제 의견은, 한 명은 5월 달에 돈을 훔쳤고, 땡이라는 직원은 5월 달에 팁을 훔친 거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은 7월 13일, 뭐, 7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공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나눈 게 아니라, 자기 훔칠 거 자기가 훔치고, 이 사람 훔칠 거이 사람 훔치고, 다른 시각, 다른 날짜에, 다른 범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권이, 4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고소하고, 이 사람 고소하고, 이 사람 고소하고, 이 사람 고소하고, 이렇게 따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냈던 겁니다. 제 변호사님이 4명 하라고 해서, 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 다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 가서 3명은 선처해준다는 소리도 안할 겁니다. 선처를 해주는 거는 피해받은 피해자들, 저희 직원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선처를 해주는 거지, 보상도 안 하고 돈만 훔쳐갔는데 제가 왜 그거를 선처를 해달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것도 안할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주방 직원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죠, 저는. 중간에서.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3명의 직원을 왜 용서해 주냐? 이런 의견이 많으세요. 한 명이 주동을 해서 4명의 직원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불법 감금은요, 셋업 잘못 당하면 저는 구속이에요, 구속. CCTV가 없었으면 저는 분명히 생활형을 찼을 거예요. 저도 빠져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4명이서 불법 감금으로 셋업을 했는데, 불법 감금이 안 통하면 노동청에 가서 4명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장이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도 제대로 안 주고, 뭐도 제대로 안 해줘서, 이러면 덤탱이 다 씌어요. 근데 혼자서 직원 한 명이 노동청을 가서 신고를 하면 다른 직원이 반박을 하면 그게 먹힌다. 내 편에서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 4명이 합심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를 어떻게든 셋업을 하려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람과에 의해서 다른 3명을 설득을 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막 착한 척 하려고 3명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번 영상만 보고 이번 이렇게 댓글을 80% 이상의 댓글을 다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셋업을 당해가지고 바람까지 소환을 당해가지고 조사받고 나온 영상이
바로 전전 영상에 있는데, 아,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제가 고소를 하고 뭘 하면 앞으로 제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 앞으로 저희 가게가 뭐 도둑질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4명을 고소한 상태고 5개 지점 직원들이 돈 몇백만 써가지고 고소 진행하고 있고 이걸 다 알아요. 단톡방에도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무서우라고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근데 마닐라 온 지 지금 5일이가 됐는데 5일 전에 제가 오기 전날에 세부시티 지점에서 신입 직원 2명이 테이블 훔치다 걸렸어요. 고소를 한다고 테이블 안 훔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약서에 팁 훔치면 무조건 고소 적어놓고 사인받고 3일에 한 번씩 팁 훔치면 바로 깜빡에 보낼 겁니다 라고 협박까지 하고 지금 있는데도 2명이 걸렸어요. 칼놈들은 한다니까요. 칼놈들은 해요. 제가 안 단호해서 제가 물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가게에서 물렁한 사장이 아닙니다. 물렁했으면 저희 가게 이미 다 털렸어요. 저는요 인벤토리를 콜라 한 개 휴지 한 개까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집에 안 보내요. 새벽 3시까지 찾을 때까지 오버타임 조사라도 돈이 3천 페소 모자라요. 자 금고에 3천 페소가 없어요. 그러면 캐셔는 그날 새벽 3시까지 저랑 같이 찾아야 돼요 돈을. 그리고 정 안 찾아지면 3천 페소는 캐셔가 다시 물어야 돼요. 생각보다 물렁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천 몇백 개가 내가 신고를 안 해서 도둑놈이 생긴다, 초이 사장이 도둑놈을 만든다, 신고를 하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소하는데 2-300만 원 정도 들어요 최소. 자 엊그제 돈지마송이라는 5호점 직원이 손님이 주신 팁을 훔쳤어요. 근데 CCTV를 보다가 잡았어요. 저희는 팁을 매일 저녁 얼마가 모였는지 봅니다. 근데 세부시티 같은 경우 하루 2-3천 페소가 모였는데 그날 1000 페소가 모였더라고요. 왜 1000 페소가 모였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CCTV를 깠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직원이 잡혔어. X이랑 신입 직원이. CCTV를 까는 순간 경찰서를 못 데리고 갑니다. 필리핀 법상 제가 돈이 부족해서 CCTV를 깠는데 CCTV상에 X이 돈을 훔쳤어. 그러면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다만 내 눈으로 지금 당장 팁을 훔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변호사 또 2-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또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팁 훔친 게 엄청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이 아니거든요. 불구속 수사예요.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댓글도 있었어. 고소하고 고소 비용을 직원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누가 줘요 그거를 2-300만 원을. 그러면 팁 훔칠 때마다 고소를 하면 1년에 고소 비용이 얼마예요. 고소를 해서 3-4년 구속을 시키면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팁 훔쳤다고 고소를 한다고 그게 2-3년 깜빵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돈 쓰고 걔들은 불구속 수사에 뭐 기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훈방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떻게 단호해요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고소를 5번, 6번 하다 보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안 훔칠 거야. 새로운 직원들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공감이 안 돼요. 식당은요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한국 식당이랑 똑같아요. 식당 직원들은 아르바이트예요. 식당에서 웨이터, 캐셔, 설거지 일을 평생 하려고 입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이 안에 캐셔 있으니까 저기 팁박스 가가지고 넣으세요 한다고 이거 손님이 여기 밖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밥 먹다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넣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님한테 넣으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틀린 걸 웬만하면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제가 피해받은 직원들 보상시켜주는 게 1순위다 생각해서 직원을 10일 정도 일 더해.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돈만 돌려받으려고 돈에만 신경 쓴 거죠. 직원들이 돈 없어졌다고 속상해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거기만 생각했지. 맞아요. 그건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막 독을 놓고 직원들 해코지하고 이런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유튜브를 하면. 근데 고소를 안 해서 도둑놈이 생긴다? 왜 또 고소를 안 하려고 그래?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 교민분들 이걸로 고소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로 3,400만원, 2,300만원을 써요. 자, 팁을 여기 받으면 적어라, 손님한테 적어라 해라. 영수증에 팁 얼마 줬는지. 이게 영수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세금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적어라 그러면 5페소 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적겠습니까? 이게 팁을 더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볼펜 줘야 돼. 볼펜 훔쳐갈까봐 또 볼펜 봐야 돼. 구독자님들은 요 영상 편집본이 올라가면 부탁드리는데 댓글 한 개씩만 남겨주세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여론이 초이 사장이 단호하지 못하다, 물렁해다, 사업을 저렇게 하냐, 뭐 저러다가 언젠가 한번 뒤통수 크게 맞는다,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너무 단편만 보지 마시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출장 왔는데 여기 SM이거든요 여튼 편집자님한테 연락해서 편집해서 올릴게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